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락이 TV의 오락입니다. 오늘도 기수역 소리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직선 거리로 20가지 거리는 약 300m 가량 됩니다. 저기 집 앞에 보이죠? 그쪽이 수문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전방의 폭은 약 30m 가량 되고요. 수심은 1m가 넘습니다. 그리고 바닥 지형은 당연히 뻘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올해 들어서 사회 출조인데요. 5월경에 첫 마수의 기회를 놓친 곳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졌기에 오늘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켜봐 주시고요.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초 대물을 낭립 끝까지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화이팅! 채진망에 참붕어와 새우가 좀 들어왔는데요. 너무 작아서 두 마리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4 비율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수위도 높아지고 내심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야속하게도 지금까지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고기는 간간이 튀고 있는데요. 활성도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초리때 움직임은 없습니다. 잡어는 간간히 튀고 있는데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이 썩어와 닿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점검은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45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딸리보다 떨어졌습니다. 아. 10시 35분에 초리때 꺾어짐이 있었는데요. 릴링 도중에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가물치 소행 같습니다.